이재명 부평구청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년 시장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정복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출마를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 시장의 최측근이 사직하면서 선거 채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유력한 유정복 인천시장. 하지만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3년 반 동안 인천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올인했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똑같다며 입장이 정리되고 때가 되면 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에 집중할 때지 출마 여부를 거론할 때가 아니란 입장입니다. 뭐 선거 준비를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게 원론적인 답변이라 진실이 그렇다. 하지만 재선 도전을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유 시장의 측근인 봉성범 중앙협력본부장이 최근 사표를 내면서 선거 채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시장은 공무원 증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야권의 공세에 발을 맞췄습니다. 미래의 재원을 땡겨서 지금 뭔가를 만족도를 국민 만족도를 하는데 치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려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것이 각종 복지정책이라든가 특히 공무원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년을 뛰어넘어서 죽을 때까지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선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가장 먼저 시장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박남춘 윤관석 국회의원과 김재웅 국회 사무총장의 출마설이 돌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당에선 문병호 전 국회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